하설 문제들도 많이 풀었지만 기출에 좀 더 많이 집중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기출을 번복하며 풀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런 도움이 컸는지 수능에서는 9월을 98점 맞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우선 선발반부터 러셀 분당학원에서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치의학과에 정시 1반 전용으로 합격한 안예준입니다. 1년간의 노력이 아쉽지 않게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뿌듯합니다.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통학 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가깝다는 장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바탕 2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막바지에 부담을 줄이고자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로워진 점인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한 만큼 부담과 긴장을 덜고 차분하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6평 전에는 기출과 개념을 위주로 기본을 많이 다졌던 것 같습니다. 인강도 필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챙겨 들었습니다. 그 후로 9평까지는 문제풀이에 집중해 흔히 엔제라고 하는 사설 문제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중간중간 기출과 개념도 복습하며 실전도 대비하고 기초도 다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9평이 지난 다음부터는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연습에 중점을 뒀습니다. 수능시험에서 시간이라는 변수도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에 많은 노력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 과목 중 수학을 공부한 비중이 가장 컸었던 것 같은데 최신 경향에 맞추어 21평가원 모의고사 수능과 22평가원 모의고사들을 꾸준히 복습하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연습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중에 출간된 문제집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자는 생각으로 하루에 적어도 40문제 이상 푸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는 초반에는 2주에 한 번꼴로 풀면서 감을 유지하다가 막판에는 이틀 또는 하루에 한 회씩 풀며 수능을 대비했습니다. 엄매를 선택했습니다. 강민철 선생님의 단과 수업을 두 달 들으며 기출의 중요성을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기출을 주기적으로 공부하며 실무를 통해 실전 연습을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메데프 컬 모의고사를 통해 충분한 양의 모의고사를 풀어본 게 수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생원 화투를 선택했습니다. 탐구 2과목 모의고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을 컬 모의고사의 도움을 받으며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제대로 풀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류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몇 문제 골라 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의고사는 시간을 재고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는 항상 타이머로 시간을 재고 OMR카드에 마킹까지 해보면서 풀었습니다. 국어 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아 많이 고민했습니다. 상위권 대부분의 대학이 국어를 표준 점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1등급이 나온다고 해서 국어 과목에 대해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설 문제들도 많이 풀었지만 기출에 좀 더 많이 집중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기출을 번복하며 풀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런 도움이 컸는지 수능에서는 9월을 98점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책상도 크고 의자도 편하고 책꽂이도 넓어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명, 온도, 습도 등 모든 환경이 공부하는 데 방해되지 않게 잘 준비되어 있어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빠른 피드백이 좋았습니다. 필요한 정보나 불편한 점, 애로사항 등은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장학제도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아 마음이 편했습니다. 상담이 가장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와 같은 수험생활에 필요한 크고 작은 정보들을 상담을 통해 알려주시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검사, 자가격리 등 불편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잘 통제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코로나에 대한 걱정 없이 러셀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해이해질 때마다 점령을 버리기 위해서 다 써서 버릴 불편심을 모으고 다푼 문제집들을 집에 쌓아두며 스스로 공부 외적인 다른 재미를 찾으며 극복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묵묵히 하루하루 달리다 보면 좋은 결과가 기다릴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